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또 우리 종 주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써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루간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을 지금 보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하라, 따로 떨어져라 이게 사회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로말미야마 함께 예배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이런 세상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서 세상을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들판에 가면 그리고 늪에 가면 흐르는 시냇물가에 보면 물고기가 가득가득하고요, 온갖 어, 이제 먹을 만한 이런 풀들이 여기저기 물가에 이렇게 피어 올라오고요. 그래서 곤충도 잡을 수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물고기를 손으로 움키면 잡히는 그런 물 살아있는 물이 지금 없어요.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 물, 그런 줄기를 보려고 그러는데 이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세상. 점점 이렇게 험악한 공기와 땅과 물이 다 오염된 세상을 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죽을 것을 살려주시기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계획 그 모습은 펼쳐진 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출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 구원은 새로 창조하신 것 말고는 없다. 새 창조다. 깨뜨려 그리고 파괴하고 부서뜨려서 새로 가루를 만들어 그리하여 새로 반죽하여 새로운 그릇을 만들듯이 그렇게 창조하는 길이 외 없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가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부수고 없앤 이후에 새로 건설하여 심게 한다. 이와 같이 네 가지로 파괴하고 두 가지로 건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사명으로 주셨는데 새 창조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새창조요, 그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오늘 선포되는 주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깨끗하고 정결 거룩하지가 결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위협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스스로는 안줄 생각해요. 못된 자식들이 부모 없이 는안줄 알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이 세상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르네상스라고 해서 인문주의가 극성한 지난 몇백 년간의 그 인간 문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능력과 그 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치워버리고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해본다. 무슨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까? 그런 지혜와 그런 철학과 그런 이제 구조물을 가지고 세상을 중심으로 잡고 변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인문학이고 문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있고 믿는 자들이 한쪽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그건 우스운 일이다. 마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분명히 아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오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오메가가 되셔서 인류를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런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것은 지나가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 왕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람 앞에겨와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사라지고 흔적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한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이 왕성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시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것을 미리 보면서 또 현장에서 보면서 울고 울고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슬프도 쏘이다 주여호하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만인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그 계획을 가진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운 자들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그 명예를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그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남가주에 한 5도 가까이, 4.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지진이 막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땅을 진동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건 내가 다 지은 거다. 우리의 삶을 한번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인간이 지은 구조물들과 질서와 관계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지금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하나의 지진 아닙니까? 세상을 다 흔들어 버리고 질서를 다 새롭게 하자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받은 그들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모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오늘 말씀의 전체 흐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 하나 발견하죠. 그게 뭔가 하면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모든 사람들은 기도함으로써 받았어요.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뭘 약속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땅 끝까지 가야 할 그들이지만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마치 우리 교회 120개의 창문이 이렇게,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둘러서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약속하신 대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 사람들이 놀랍고 놀랐어요. 모여들고 처음에는 방언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현상을 통해 사람들이 3,000여 명이나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전 미문 바깥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40년 동안 그렇게 포기하고 살던 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드디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떠나지 않고 그 사도들과 함께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신 그 일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을 계속 붙들어 둘 수가 없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믿으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증거를 부인할 수 없고 또 그들은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협하고 협박하되 절대로 하지 마라. 너희들 다 다시 잡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두려워 떨며 염려하는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대주제요. 천지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된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인더 비기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대선포가요.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그런 주제입니다. 원래 성경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즉 구원이 목적이에요. 성경책을 주신 것은. 그런데 구원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처음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걸 알아야 구원을 알수 있으니까. 왜요? 그 구원은 새로 창조하시는 것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아닙니까? 알파하신 분께서 오메가 하실 것입니다. 뭐예요? 시작하신 분이 마금하시고 새롭게 이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것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함께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던 그 시냇가의 그 물고기들 그리고 아름다운 그 풀들 그리고 동네 아이들 그냥 엎드려 물도 마시고요 목욕도 하던 그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뿐만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정성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무엇보다도 주를 찬양하되 마음껏 찬양하고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성령 안에서 다 회복이 되는 그때를 주께서 새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창조의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은 카오스, 이것은 절대적인 무질서요. 그리고 이것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자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순간에서 영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수면 위에, 죽음의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은 낮이요, 어둠은 밤이라 하여서 밤과 낮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전엔 어둠뿐이었지 않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세상에 존재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니라물 가운데 궁창을 이렇게 물을 위아래로 나누어서 하늘을 우리가 보는 하늘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세 번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물을 한쪽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묻히 드러나라 땅을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하여 육지를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 분간하시고, 또 물을 나누사 하늘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바다를 한쪽으로 밀어내어 형성하게 하시고, 육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은 하늘에 광명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리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 사명을 주셨어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별이 역사를 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고기들이 번성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늘에는 새들을 번성케 하여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무슨 새들인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뭐 군대 훈련소에 왔는지 <laughs> 열댓 마리씩 이렇게 쫙쫙쫙 열져 가지고 움직이고 저기 또 움직이고 저기 또 움직이는데요. 이게 이게 수백 마리가요. 무슨 대장이 있나 봤더니 대장도 없더라고요. <laughs>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 이렇게 새들을 움직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상에 새들로 가득 날게 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보실래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땅에 이렇게 올라온 땅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내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 모양이 같다는 게 아니고요. 그 주신 사명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하는 일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아닙니까? 그 예배할 수 있는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명령 받아서 그렇게 실시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보십시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읽잖아요. 다른 건다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일인데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3절에 기록해지 않았습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지음받은 인간이요. 사명 감당해야 할 조, 조건이 걸려있는 인간이지. 뭘 그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지. 그리고 제 7일에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식을 따라 제 아, 사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사계명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걸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뭡니까? 시편 104편 24절을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땅에 가득가득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는요 아는 거는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 공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두려움 공포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어? 주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둠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 또한 물 위를 걸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물 위를 걷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과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무리를 수면위를 운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염려든지 걱정, 근심이든 누가 우리를 위협하여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시다 1장과 2장에 나타난 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한 주의종 우리 조상의 입을 통해 이제는 조상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그들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윗이 그 입을 열어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지금 보십시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아, 이 이방 이 나라, 이 로마와 그 앞, 앞잡이인 그 본디오 빌라드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들은 그것은 허사입니다. 헛된 일들이에요. 그 되지도 않는 일들이죠. 못 박았다고 영원히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사흘 만에 주께서는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권세를 주님께서는 그냥 초계처럼 날려버리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점을 오늘 우리가 보면 결국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26절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의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이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선포된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하실 일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렇게 하였는데 그러나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땅에 이성에 모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한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을 한것 뿐입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무엇 하나 완벽하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것도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습니다 환란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핍박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니, 그러므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들은 기도 속에서 기억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열방과 이방 나라들 군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 이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그 모습도 그들은 기도 속에서 회고 회상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현실 속에 들어온 이 기도하는 이 교회의 무리들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며 이제도 지금도 위협합니다. 종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 그렇게 하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뜻 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와 혼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주의 뜻이니 그것을 그대로 할수 있게 해달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물고기밖에 나아는 게 없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들이 지금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기도 속에서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게 된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학식이 없는 자,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 그리고 학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오면서 교회에 오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아주 그분의 설교와 가르침을 잘 듣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다섯, 여섯 명 모인 데서 뭘 하라 그러면 일어나서 그냥 뭐 읽으라고만 해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12학년이면 몇,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아, 고등학교 2학, 2학년인가요? 1학년인가요? 아, 고3, 고3이네요. 네. 고3 때아이 클라스에서 여섯 명 앞에서 한 센텐스, 한한그패레그라블 어, 읽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문장이 한 다섯 개쯤, 서너 개쯤 되겠죠. 그런데 그 수업하다 말고 그 읽으라는 얘기가 딱 들리니까 화장실로 뛰어가지고 문, 다, 문다 잠가 놓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장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 왜 그러니? 뭐가 잘못됐니?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갔어요. 대학교 가가지고 어, 어느 날체포를 어, 참석했는데 끝났는데 목사님이 다음 주에 기도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래요. 500명이 모이는 데서 기도를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30초나 1분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했대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돌았다고, 내가 미쳤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채플 시간 올 때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만약 그때... 벌벌 떨면서 예배를 망치지만 았는다면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만할 수만 있다면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랬대요 제발 좀 저를 도와달라고 왜 제가 예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캔슬할 수는 없고 근데 그날 안 끊어지고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니 아니 대학교 때제 대학교 대학교 가서 그렇게 된 그분이 지금 들을 제가 오늘 들으면서 탄복한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제가 지금 9시 영어 예배 하지 않았요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엉터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 하나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을 쓰셨다면 저도 쓰겠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막대기 같은 정말 지금. 아무것도 아닌 부지깽이가 타다만 부지깽이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권능의 막대기로 사용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오늘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부셔서 새로 만드신다. 내가 나를 보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그러나 완전히 부셔서 새로 만드신다면 소망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번 a 게인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는 번 a 게인 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늙은이 몸이 어떻게 어머니 몸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 뜻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일을 말해도 너는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신비한 일을 알겠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람처럼 오는 곳과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게 중생이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알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못 하는 거지 말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예?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우는 사람이 무슨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겠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런 것이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오늘까지 살아 온 우리 삶을 생각하면 거기에 매여 있고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깨뜨려 버리시죠 어떻게 요 부시고 새로 만들어 주시니까 그 새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아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저를 다시 만들어 주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담대함인 거예요 위협하는 자들은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은 날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그들은 기도 속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다섯 가지 내 이름으로 될 일들에 대한 마지막 아닙니까?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표적과 기사가 예수일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기도한 걸. 즉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지금 주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죠. 그러니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한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그렇다 하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들, 병이 나는 일, 이 세상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보면 다 아프다 그래요. 허리 아프거나, 뭐, 내장이 어떻거나, 뭐, 모든 게다 아프다 그래요. 우리 바비 말튼 집사님, 뭐, 어, 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요청을 지금 예배 직전에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배 직전에 베스트초 여기 우리 양로병원에 그액티비티 디렉터가 있는데 아 지금 응급실에 가가지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꼭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자기가 이렇게 아프면 남 생각 안 해요. 자기 생각만 하지. 그런데 남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주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픈 자들이요, 다 병든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수고하고 누가 무거운 짐 안진 사람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교회는 병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사함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곳이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곳이죠. 교회에서 안식하고요. 이것이 그림자가 되어 천국의 안식을 미리 조금 체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한인 할머니가 유레카 근처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그것을 접했어. LA 지역에서, 어, 유레카, 우리가 어, 이 후파 선교하는 유레카임, 여기서부터 6시간, 5시간 올라가야 되는 해변에 있는 그런 어, 오레곤 이제, 어, 경계 에 다가 있어 있는 그런 데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UCLA를 다니는 아들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프리맷, 즉, 의학과를 다니던 중에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학교를 버리고 홈레스가 됐어.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서 마흔 살쯤 됐는데, 그때까지 찾지 못하던 아들을 발견한 거야. 시신이 죽어서 유레카 해변가에 있는 그런데 너무 부패해서 그대로 담아 가지고 내려보낼 수가 없다고 올라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화장해서 내려가겠죠. 근데 어머니가 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미국 생활에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세살때 남편은 강도에 총 맞아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뉴스에일레이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가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아픈 사람 치료하겠다던 그 아들이 그렇게 홈레스도 되고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를 도와주자는 그 움직임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구자를 만들었어요. 이만 불쯤은 있어야 그 아이, 그 아들을 이제 화장해 가지고 이제 묘지까지 해서 묻을 수가 있다. 이만 불을 한번 들어보자. 이틀 전 이틀 전까지 8천 불이 채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약간 돕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예배 마치고 아 내가 조금 나도 좀 도와드리겠다 하면 제가 이렇게 리스팅을좀 보니까요, 10불 한 사람도 있고요, 20불 한 사람도 있고, 50불도 있고, 100불도 있어요. 아,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아, 좀 2만 불쯤 되도록 도와주면 좋지 않겠어요? 한인 할머니고요. 한인 젊은이였고요.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고 세살때 아버지를 잃었으니 아빠하고 부르고 아빠 무등도 타고 아빠랑 같이 이제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한 적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내려갈 때쯤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한번 웃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 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장례식에 가서도 자기 서름으로 우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시커놓은 다음에 누구 죽은 거야?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나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우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르라고, 그 아픈 사람을 생각하라고, 배고픈 사람과 감옥에 갇힌 사람과 헐벗은 사람과 목마른 사람, 고독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너보다 더 고독하고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주님께서 눈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할머니를 도우며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한번 돌이켜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아의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엘리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갈밀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베드로의 때와 같은 때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가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금붙인걸다 풀어가지고 끌어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또한 바울을 떼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신라와 같이 감옥 속에, 에베스, 빌리포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지진으로 응답하셨어. 옥문이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와 같은 때입니다. 기도할 때요, 간구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때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담대함의 근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8장 26절. 파도와 바다를 꾸짖으신 분이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위협을 당하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시편 121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 여기 또 창조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도움이 없어서 누가 나를 도울 것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이 딱 뜨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나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구원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병을 고치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분은 그를 만드신 분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를 낳으신 분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자의 선포입니다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제가 신의 물을 얘기했고 강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신의 물들이 세상에 있는 강물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다를 향해 가지 않아요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아무리 커도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들이 가바다를 다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확실히 부정할 수 없이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위협하는 것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의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사야 후에 백년 후에 사역자로 일어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뭐, 포도원에 포도도 없고, 양에, 우리 안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이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하박국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바로 앞서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그가 반복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것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1장 1절은 태초의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 태초는 오늘 현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왜 성경은 옛날 얘기를 하시는가? 그 옛날이 오늘 우리가 될 것이니. 왜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가?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과 그가 바로 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으니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세상의 무질서와 온 세상의 의심과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를 다 말씀으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말씀의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게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요.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일의 핵심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거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지 않았어요. <laughs>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요.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 아이들 지금 눈에 선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 이들이 집에 가기를 무서워해요. 교회 조금 더 있다가면 안 돼요. 주일학교는 끝났는데 저녁 예배 마쳤는데 아버지가 무서워 갖고 아버지가 월남에서 돌아온 군인인데 맨날 술만 먹고요 어, 거의 뭐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무시무시한 기억 속에서 자기가 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그그 그, 그 일들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제가 만나면 기도해 드리면 그렇게 양처럼 순하게 그런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그분 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를 붙들어 그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 현재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인데, 왜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부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질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바람 앞에 겨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시0편 46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빛이 올라올 때 아닙니까? 빛이 이스라 명하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새벽 아닌 다른 시간에는 안 도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빛이 올라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하.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빛이 있으라 명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확신을 시편 46편에서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어거스틴은 썼습니다. 그의 삶은 망가졌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술 먹고 이렇게 못된 짓 하다가 길을 뭐가 턱 걸려 쓰러지는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 발로 걷어 찾는데 보니까 어머니.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속에 회복된 그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입은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serve me. 여러분. 내 백성을 내 보내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말못 합니다 했던 그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는가? 내가 내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드디어 모세가 담대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구원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왕성하리라 찬송가 351장이야. 망하는 나라, 이 세상 없어지는 나라, 일어섰던 로마도 사라졌고요. 거대한 신성 로마 제국도 사라졌고요. 독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영이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약한 것 같으나 강합니다. 핍박을 당하여 지하로 들어간 것 같으나 그 생명이 다시 움츠고 일어날 것입니다. 봄이 오면 두꺼운 얼음장을 깨뜨리고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는 날 주님의 봄이 오면 북한 땅에서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 새 창조 역사를 거역하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주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비웃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과학의 시대라고. 그거에서 밥 먹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권력,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교황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저들의 이득을 저들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협하던 그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새로운 종교개혁이 새로운 하나님 말씀의 교회개혁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신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 교회가 당한 그 위협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는 그들의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 능력을 얻었고 기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